곽상도 네. 의원, 전 의원이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법적인 그런 논란을 떠나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 볼땐 그렇죠. 아니, 아들한테 준 돈이 그게 곽상도한테 준 돈이지. 곽병치한테 준 50억이.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모르는데 다른 직원들은 여럿이 나갔는데 다 합쳐도 2억도 안 주었다는 거야.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저는 뭐이뭐좀 보수 쪽을 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곽상도 의원 사건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터졌을 때부터 이거는 거의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고영신 교수님 이 고영신 TV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이 했고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이거 뭐 제대로 수사해야 곽상도 한다. 의원을 갖다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있죠.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1세 된 곽병채라는 젊은이한테 그 근무 기간이 한 3년 되나요? 6년. 6년인가요? 6년이더라 하더라도 아마 지금 연봉이 4천만 원 그러니까 아닙니까?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럼 4천만 원이면 보통은 그 퇴직금은 그 1년분인가요?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4천만 얼마 원이면 냅니다, 그거. 아침에 보니까 어느 은행인가 누구 그 퇴직금 60 몇억이 우리나라 이때까지 퇴직금 중에 제일 많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삼성이 있죠. 예. 삼성전자. 그런데 31세 된 청년한테 청년 젊은 사람한테 6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50억이랑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민원 해결 이런 대가로 준게 아니냐. 뭐 했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동산 국민의힘 특위위원이고, 그러니까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민정수석이라고, 수석했고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권력은 했던, 다 행사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이준철 부장은 뭐 순전히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 하겠지만은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볼때그 50억이 그 곽병채 본인에 대한 그 어떤 대가냐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말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판사가 재판할 때 물론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형식 논리로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국민 이거는 국민 감정이 아니라 이 사건을 재판하는 일반 평균 법조인의 어떤 의식에 맞는 판결이 나왔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평범한 법조인이라면 천재가 아니고 평범한 법조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곽병채 증언 한마디에 가지고 했다는데 아니 판사가 이거는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준철 부장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곽상도는 무죄다라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쓴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안 가면 뭐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도 법조인이고 이런 재판도 해봤을 거고 한데도 이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가 무죄면은 이제 50억 클럽에 대부분 다 거기에 아주 그러고. 유명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예. 이 김수남이가 바로 이 김만배가 그 변호인 선임하는 법무법인에서 네. 지금 그 검사들 다그 검사 관련 사건들 총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거기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했죠. 예. 그 유명한 박영수 예, 특검. 특검.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대로 놔두고 있고.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긴 그러네. 또 누가 더 예, 또, 소송 골라 예. 명예훼손에 따르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데다가 그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법감정으로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얼마 전에 8호 조국 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 딸이 그 장학금 장학금 600만 원. 60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뇌물로. 뇌물은 아닌데 공직선 아니 저 김영란법 예. 예, 그거 위반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600만 원은 똑같이 받는데 600만 원은 유죄고 50억은 50억은 무죄고. 무죄냐? 그러면 내 편은 무죄고 상대편은 유죄냐? 이런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풍기하고 못.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그 곽병채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러니까 독립된 독립 생각.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요, 조민 조민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조국이가 부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아니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걸립니까 말입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판결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 증거니 이런 여러 가지 뭐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예. 무죄를 했지만 그중에 그 법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사실관계에서 조민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안 하고 조국이가 부양하니까 거기서 600만 원 받은 건 조국이가 받은 것 같은 거고, 곽병채는 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50억을 받아도 곽상도가 받은 게 아니라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많은 부분에서 부인이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유죄로 합니다. 우리나라 저게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별개의 어떤 경제 주체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무죄 나야죠. 부인이 받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걸 갖다 자꾸 입 아프게 이야기하려니까 입이 아픈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들이야 가족이고 뭐 그렇지만, 이 정진상이고 김영희는 나는 남이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가족도 아니라는데. 아니, 이때까지 대법원에서 최순실 경제공동체라 해가지고, 박근혜. 진짜 뭐, 독립적인 생계는 커녕, 그걸 훨씬 뛰어넘는 사람한테 경제공동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유죄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기가 차가 제가 지금 자꾸 웃음이 그러니까요. 우리 나오는데, 뭐, 판사를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그런 웃음이 말씀을 나온다니까, 하니, 헛웃음이 나오는 그러니 예. 일반 이 백성들,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보면 이게 그냥 화가 치밀 일이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모든 사건에서, 뇌물 받을 때는, 그 장가를 일찍 보내놓고 한 스물 몇살 때, 고위공직자들이, 그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럼 전부 다 무죄.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고 교수님하고 방송할 때, 재판은 국민 감정까지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우리 헌법이 사법권 독립 이런 걸 정해놓은 그거였는데 이번 사건만은 이거는 어떤 국민의 어떤 법감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반 평균적인 법조인의 법감정에 비춰보자는 거지. 이 어떤 법을 재판 안 해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한다면 이 재판이라는 걸 오래 해보고 아니면 법조에 오래 종사했던 일반적인 평균적인, 제가 평균적 일반적이라는 건 보통의 법조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볼때 이건 누가 봐도, 조금 아니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앞서 뭐 여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뭐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또 다툴 거니까 1심 가지고 지금 예, 뭐 너무, 예. 흥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그러니까 황당했으니까. 법감정이라든가 뭐또 여론 재판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그렇죠. 준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는 있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도덕이 도덕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게 그 상식이란 도덕의 범위 말이에요. 내에서 제일 국민을 갖다가 덜 구속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그렇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란 게 상식이란 말하고 통하거든요. 상식의 최소한이 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고, 또 하나는 저희는 뭐몇 차례 달았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에서 검찰이 제대로 서려면은 그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들 하늘 같은 선배라 해가지고 적당히 봐주는 거야 뭐야 이런 소리 나오면은 윤석열 그럼요. 검찰은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를 잡아넣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 때 내로남불이라든가 무너진 국가 기강을 제대로 그걸 하라는 거죠. 설명하는 그거,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정 능력, 그다음 경제 운영 능력, 이런 걸 몰라요, 사실은. 단 하나 뽑았던 게 조국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이, 아, 윤석열은 그 조국 그 사건을 갖다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조사하더라. 그러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구나. 그래서 뽑은 건데,
이번에 곽상도 뭐이 사건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죠. 뭐 법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게 검찰의 어떤 잘못된 기소, 성의 없는 기소로, 성의 없는 예, 수사. 수사 기소로 선배 됐다면은, 봐주기 위해서 예. 적당하니 해갖고 넘겨보면 그러면 지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 네. 상실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고 교수님 얘기 나오려고 SNS를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번 곽상도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재판부도 뭐 물론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법리에 따라서 또 증거에 따라서 뭐 재판을 했다고 하면 그거야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평은 할 수는 그렇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증거가 없더라, 증거가. 그 검찰이 수사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김수남이 봐주고 최재경이 봐주고 이뭐 곽상도 봐주고 박영수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니냐는 그럼 오해를 받을 수 오해를 살 있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해버리면. 예. 예.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다면 또 모르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까지. 저도 그 현직 때 재판할 때 보면은 왜? 검찰이 하는 게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재판 진행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재판 진행을 열심히 한다면은 관련 증거 증인 신청하고 증거 내고 할 건데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이 뭐 대부분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런 사건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 한 부르겠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이 사건이 그런 게 아니기를 기대하고 항소심에서 뭐 바로 잡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예. 합니다.